부인, 잘 오셨어. 내가 그랬잖아도 부인 들어오시는 대로 이 초당이로 들릴까 했었는데 마침 발걸음을 잘 하시었어. 소첩에게 하신 말씀이라도 있으셨사옵니까? 부인, 내일부터라도 당장 회인불공을 그만두시오. 이번 백일불공까지는 소첩의 뜻에 따라주시기로 하시지 않았사옵니까? 아하, 글쎄 잘못했다간 중전 마마께 노를 끼치지도 모를 일이오. 소첩, 그 까닭을 여쭈어봐도 되겠사옵니까? 아무튼 조정 돌아가는 사정이 하수상하여 그러니 이르는 대로 하시오. 소첩이 회인불공을 드리는 것은 중전 마마께 누가 된다고 하시면서 기생년에게 대궐 구경시켜주시는 것은 괜찮다는 말씀이옵니까? 아니, 기생년에게 대궐 구경을 시켜주다니 부인 그 무슨 말이오? 오늘 난정이를 소첩에 가마에 태워 이끌하시지 않으셨사옵니까? 서방님,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기생년이 아무리 조른다고 하여 권례 출입을 시켜주다니요. 아니, 만에 하나 이 소문이 권례에 퍼진다면 어쩌시려고 하셨사옵니까? 서방님께 어서야 말로 중전마마께 큰 누를 끼칠 일을 하신 것이옵니다. 아, 제 부인, 그건 말이오. 앞으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을 시엔 소첩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옵니다. 두고 보시지 않으면? 국법을 기망한 죄를 물어 난정이를 물고를 내버리든지. 내버리든지. 소첩 이꼴하여 중전마마께 여쭐 수밖에요. 그... 마누라! 마누라! 형님! 아, 기방 출입을 거말하는 중전 마마 지엄한 분부가 계셨는데 어찌 대낮부터 아버님을 기방으로 모셨단 말씀이요? 네. 아, 아버님이 하도 적적해 하시길래 잠시 월양이네 기방에 미시고 간 것뿐이다. 아니 형님, 아 그러다가 누구 눈에라도 띄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그것보다도 아버님께서 제수씨께 타이를 말씀이 있으시단다. 아버님 말씀하십시오. 며느라, 그 고관 열쇠 다시 내놓거라. 예? 왜 이렇게 시애비 대접을 못 받는 것을 말이야. 네게 고관 열쇠를 맡긴 탓이라 여겨진다. 아버님, 지금은 내어드릴 수가 없사옵니다. 직위를 빌어 내리시는 분부는 따를 수가 없다는 말씀이옵니다. 나중에 아버님께서 직위가 가신 연휴에는 저를 집 밖으로 내치시겠다 하셔도 따를 것이오나 지금은 따를 수가 없사옵니다.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예, 며느라! 아이고, 놈아. 그, 네 말만 믿고 하다가 이거 괜히 긁어 부스름만 만든 거 아니냐? 글쎄 말이옵니다. 에이, 하면 지금까지 이 거짓으로 취한 신용을 하셨단 말씀이시옵니까? 아, 그게 아니라 올라가자 그리하면은 꽃간 열쇠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아니 아버님, 아니 의기투합하실 때는 어쩌고 어찌 이제 와서 소자에게 미루시옵니까? 이리 주세요, 어머니. 제가 꿰어드릴게요. 어, 그래. 어머니, 제 사주가 병인년 9월 20여새 날 미시가 틀림없나요? 난장아, 아니 갑자기 네 사주는 왜 묻는 게야? 그냥 궁금해서요. 아니에요, 됐어요. 여기 있어요. 어, 저기 실은 이 애미도 네 사주의 정확한 일시를 잘 모르겠구나. 어째서요? 어, 애미가 너를 뵀을 때
만삭의 몸으로 저기 외진 터 쪽으로 너를 낳으러 떠났었단다. 그때 산속에서 발을 헛디뎌서 벼랑으로 떨어져서 정신을 잃었었어. 정신이 들었을 때는 당초 스님의 암자였고 내 곁에는 이미 네가 태어나 있었지. 스님 깨워서 우리 모녀의 목숨을 살려주신 거네요. 그럼, 그러니 너는 항상 스님과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단다. 예. 네 사주의 그 정확한 일시를 알 수가 없어서 저기 산에서 떨어져서 정신을 잃었을 때를 네 사주로 한 게지. 그랬군요. 벌써 오래전의 일이란다. 어머니, 저 충전마마를 배웠어요. 언젠가 충전마마 깨워서 억울하게 역적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누명을 벗겨주실 거예요. 그리되면 우리 모녀도 신분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난정이 그 아이가 내 마음을 읽은 게야. 중전마마, 상감마마 납시셨사옵니다. 어서 매시어라. 예. 중전, 내 오늘은 오랜만에 중전과 더불어 밤새우 정담이나 나누려 왔소. 전하, 아뢰옵게 황송한 말씀이오나 신참 몸이 불편하와 오늘 밤은 전하를 메시지 못할 듯 싶사옵니다. 중전, 과인에게 무슨 서운한 점이라도 있으시오? 그럴 리가 있겠사옵니까? 헌데 어찌 몸이 불편하단 이유로 벌써 며칠째 과인과의 잠자리를 피하시는 게요? 전하, 당분간은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신첩의 뜻에 따라주실 수는 없으시올런지요. 알았소. 내 중전의 뜻에 따르리다. 전하, 우악하신 성은에 신첩 환감하옵나이다. 하나, 당분간만이요. 엄상궁, 잠시 들게. 예. 마마, 찾아 계시옵니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내 사가에 사람을 보내 작은 오라버니를 메셔드리게. 예,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중전 마마, 어인 일로 찾아 계시옵니까? 네, 오늘은 난정이에게 궁궐 구경을 시켜줄까 하고 불렀습니다. 아, 궁궐 구경이요? 오라버니께서는 예서 잠시 다과를 드시면서 기다리세요. 아, 지. 하면 우린 일어나자꾸나. 난정, 구중궁궐 가장 깊은 후원을 내 눈으로 보니 어떠하냐? 인연 중전마마를 메시고 거닐고 있는 것만으로 꿈인지 생신지 목록할 따름이옵니다. 내 지난번 입고를 했을 때 내게 회임을 않겠다는 뜻을 권례와 조정에 분명히 밝히라 하였지. 예, 분명 그리 진언드렸사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일러보거라. 중전마마 깨워서 사가의 회인불공을 그치라 명하신 것만으론 사람들이 마마의 진위에 대해 반신반의할 것이옵니다. 하오나 마마 깨워서 회임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을
내 명부와 조정에 분명히 밝히시옵고 또 그대로 행하신다면 사람들은 원자 마마를 위하시는 마마의 덕을 칭송할 것이며 조정의 경계심도 풀어질 것이옵니다. 내 평생 후사 없이 살란 말이더냐. 급한 소낙비는 피하고 보라는 옛말도 있었지요. 언제고 비가 그치면 다시 해가 뜰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허면 내 회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어찌 밝혔고. 우선 내 명부와 왕자분들의 충성서약부터 받으셔야 할 것이옵니다. 충성서약? 예, 마마. 매야? 중전이 댕기머리 처녀와 후원을 거닐고 있다. 예, 마마.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댕기머리 처녀라. 충전이 또 무슨 일을 꾸미려고 하는 겐지. 난정아, 그 중전 마마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말씀은 아니 계시고 연못 구경만 실컷했사옵니다. 연못 구경이라. 아니, 저 판부사 대감과 도총감 대감이 아니더니. 어휴, 다행이구나. 괜히 너와 함께 있는 모습 보여서 좋을 게 없을 게야. 네 얼굴이 왜 그러느냐? 아니옵니다. 자, 어서 퇴거하자. 대궐에 오래 머물러서 좋을 게 없었다 싶구나. 어서 가자.